회식과 직장 생활. 여러분 회사의 회식 문화는 어떤가요? 나라별 회식 문화를 살짝 보실까요? 회식을 하면 대부분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커피와 피자를 먹고 집에 가요. 친한 직원들끼리 술 한잔하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주최하는 필참인 회식은 없어요. 술 먹고 놀긴 하지만 회사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해요. 회사를 나오면 그냥 같은 사람 친구예요. 퇴근 후에는 모두가 동등한 관계로 함께해요. 여러분 회사의 회식 문화와 사뭇 다르지 않나요? 그럼 회식 자리가 부담스러운 우리나라의 직장인을 만나보시죠. 저에게 회식 술자리는 늘 부담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회포나 풀자고 시작하지만 언제나 나중에는 오늘 마시고 죽자로 변질되고 맙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일부 주당들의 속도를 따라가자니 제 주량이 부족하고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눈치를 살피며 술잔을 들이키는 일도 구역입니다. 게다가 혼자 맨정신에 술 취한 동료들의 추태를 지켜보는 것도 신물이 납니다. 중간에 도망치고 싶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중간에 사라지면 배신자로 낙인 찍혀 조직 생활이 힘들어지거든요. 아무튼 저에게 회식이란 지긋지긋한 일과 일뿐입니다. 아무래도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술자리 회식이란 고역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에게 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술자리 회식이 모두가 즐기는 놀이문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10.9리터로 OECD 국가 중 1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8.9리터보다 무려 2리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럼 10.9리터의 알코올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를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로 환산하면 약 152병에 해당됩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술을 마시는 걸까요? 술을 마시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기뻐서 마시거나 슬퍼서 마시는 거죠. 한일 병합 이후 우리나라의 문인들은 나라 잃은 통분을 삭히려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1921년 개벽지에 발표한 현진건의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에는 이런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볼까요? 경제적으로 무능한 지식인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식민지 사회 현실 때문에 고민 중이다. 아내는 배움이 짧은 여인으로 가난을 참고 견디지만 남편의 내면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만취가 되어 돌아왔다. 남편은 이 시대가 자신에게 술을 권하고 있다고 말하며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술주정꾼 노릇밖에 없다고 푸념한다. 그러나 아내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의 무지에 답답해하는 남편은 집을 나가버린다.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 거라며 중얼거린다. 이 소설은 일제치하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소설의 주인공은 그 슬픔을 술로 달래고 있습니다. 현진건이 술 권하는 사회를 쓴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조국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술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함으로써 현실을 견디게 만드는 진통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직장인의 술술 토크. 술 권하는 사회이긴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 잃은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직장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들,
무지막지하게 갈구는 직장 상사, 무리한 요구와 감당하기 힘든 갑질을 해대는 진상 고객을 대할 때면 퇴근 후 소주 한 잔이 간절합니다. 술은 현실을 견디게 만드는 진통제. 완전 동감합니다. 남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이 없다면 계약도 없다. 술은 비즈니스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말이죠. 술은 도무지 웃을 줄 모르던 고객을 웃게 만들고 한치의 빈틈을 보이지 않는 협상의 상대에게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또 술은 경쟁자를 친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던 상대도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은 비즈니스에 막힌 곳을 뚫어주는 뚫어뻥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독특한 직책이 있는데요. 바로 술상무라는 직책입니다. 한국의 접대 문화를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가 단순히 계산과 순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술상무를 두어서라도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술상무는 로비스트이자 해결사입니다. 즉 술을 매기로 하여 막힌 곳을 뚫어내는 사람인 거죠. 또한 술은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술은 이성의 마음에 빗장을 풀어주는 사랑의 묘약이기도 하고 평소 까칠하게만 대하던 직장 상사나 동료를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술은 마음의 경계를 풀고 거짓 가면을 벗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려면 술을 먹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칼 마르크스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소가 쓴 소설 신 엘로이즈의 남자 주인공인 생프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위선자들일수록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말똥말똥한 것을 눈여겨보았다. 식탁에 대한 대단한 절제가 배어있는 사람일수록 더러운 행실을 감추고 있고 그 영혼은 이중적이기 일수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은 진심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루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술이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술은 힘겨운 현실을 잊게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막힌 곳을 뚫어주기도 하며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숙취로 인한 업무 피해는 물론 지방간, 간경화,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건강 문제는 필연적입니다. 또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말다툼과 폭력, 심지어 성희롱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술이 아니라 그것을 마시는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아침 이슬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지만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듯이 술도 누가 어떻게 마시는가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잘해보자고 또는 친해지자고 마시는 술, 건전하고 건강한 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술자리 회식에 관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급자일수록 술자리 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급자일수록 술자리에서 상사를 대접해야 하고 상사가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즉, 술자리 회식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으며 모두가 즐기는 자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퇴근 후 진행되는 술자리 회식은 어떤 공간인가요? 술판이 거나하게 벌어지는 회식에 참석한 직장인들은 그곳에서 놀이를 즐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히 사람들은 회식은 놀이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술자리를 노동처럼 참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술집에서 노동이라니 말이 되는가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노동과 놀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의 술술 토크. 오늘도 어김없이 들른 2차 노래방. 사실 전 평소 음치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아주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하죠. 그에 반해 평소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 나사원 씨는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고 연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도 나사원 씨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음치인 저는 뒤에서 탬버린을 흔들며 분위기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박 팀장님, 아니 글쎄, 나사원 씨의 마이크를 빼앗아 저한테 쥐어주며 노래를 시키지 뭡니까? 어우 노, 팀장님, 저는 노래방 뒷자리가 좋다고요. 자, 김 대리는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렀고 나사원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 대리는 노동을 한 걸까요? 놀이를 한 걸까요? 함께 간 노래방에서 김 대리는 노동을 한 반면 나사원 씨는 놀이를 한 겁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노동과 놀이는 행위나 활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놀이로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노동과 놀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과 수단이 같으면 놀이이며 목적과 수단이 다르면 노동이 됩니다. 노동과 놀이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직장에서 하는 술자리 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식은 놀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회식을 노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팀장이 주관하는 팀 회식에서는 통상 첫 잔을 폭탄주를 말아서 원샷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때 폭탄주가 좋아서 폭탄주를 마시는 팀장은 놀이로 즐기고 있죠. 목적과 수단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팀원 중에서 폭탄주가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탄주를 마시지 않으면 팀장에게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찍히기 위해 억지로 마십니다. 이런 사람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이 됩니다. 그럼 노동과 놀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에 따르면 어떤 놀이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노동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놀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행위자의 자발성 유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즉, 자발성 없이 억지로 하는 모든 행위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반복되는 그리고 필요한 자리라면 노동이 아닌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자발성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마다 나라마다 술 마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수작, 독작, 대작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작은 마시는 사람끼리 술잔을 주고받거나 술잔을 돌려 마시는 술 문화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음주 형태입니다. 수작 문화는 술 마시는 양이나 시간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타의적인 음주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작은 혼자 마시는 형태로 각자 자기가 마시고 싶은 만큼만 마시는 음주 형태를 말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되 각자 자기 술잔에 손수 따라 마시는 음주 형태입니다. 술의 양이나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체적인 음주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주로 독작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작은 마주대하여 술을 마신다는 뜻으로 술을 마실 때 잔을 치켜들고 수건이나 덕담을 하며 마시는 음주 형태로 러시아인과 중국인들이 즐겨하는 음주 문화입니다. 대작은 다 같이 술을 따르고 같이 마시자고 건배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잔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작은 마시는 타이밍은 타인의 지배를 받지만 양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음주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에서 회식 때 이루어지는 대작은 술 분량이 조절이 어려워서 수장 문화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장 문화의 시초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주 포석정에서는 군신이 둘러앉아 흐르는 물에 일신배라는 술잔을 띄우고 술을 마시며 군신 간의 의리와 화합을 다졌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으므로 술 문화도 수장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 직장 회식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술을 나눠 마심으로써 동질감을 확인하고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술잔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전통과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세월이 변하면 문화도 조금씩 바뀌죠. 개인보다는 집단이 강조되고 개성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던 시대에는 아무래도 수장 문화를 통해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조직은 공동체의식과 더불어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음주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구성원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두 번씩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